자, ACCC 아세트코르사 키위리그 제3라운드 랠리크로스 대회입니다. 이번에 예선 D조 경기입니다. 예선 D조 아르고스, 디제이, 킴, 키위, 미르 이렇게 이 4명의 드라이버가 경기 참여를 합니다. 총 4랩을 달리게 되고요. 여기서 상위 2명만이 더 위에 더 상위 전쟁으로 또 전쟁터로 올라가게 됩니다. 아무래도 우승 후보라고 한다면 이번에 뭐 키 선수나 아니면 뭐 아리고스 이두 선수가 조금 유력해 보이지만 앞선 경기에서 굉장한 다양한 엄청난 변수들이 지금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그런 변수들이 나올 수 있다. 경기가 순간순간 달라지거든요. 갑자기 실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키 선수가 꼴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.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경기 이제 30초 가량 남았고요. 자, 과연, 누가 우승을 가져갈지, 누가 상위권으로, 상위 두 명만이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경기, 15초 전입니다. 지금 현재 예선전, 진행 중에 있고요. 여기서 상위 두 명이, 준결승까지 올라갑니다. 자, 불이 들어오고 꺼지면 경기, 스타트합니다. 자, 불이 들어왔고요. 꺼지면서, 스타트합니다. 자, 일단 가장 스타트는 미르 선수가 좋았었던 것 같거든요. 자, 초반에 미르 선수 코스아웃을 했고요. 지금 DJ 김 선수도 떨어지고 이제 쪼커랩은 키위 선수, 아르고 선수가 그리고 DJ 김 선수까지 키위랩 쪼커랩을 소화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미르 선수만이 이제 추후에 쪼커랩을 소화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자, 일단은 키 선수가 1등으로 가는 가운데 2등의 아르고스 선수가 그 뒤를 이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. 아, 키랩이라고 했나요? 이거 키리그니까요. 예, 쪼커랩이라고 말고 키랩이라고 하도록 하죠. 다음부터는. 자, 점프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. 지금 키위 대 아르고스 치열한데요. 다시 1등이 바뀝니다. 아르고스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고요. 저또 안쪽을 점유하고 있고, 지금 드리프트! 그렇지만 순위 변동 없었죠. 약간 그냥 뭐라 해야 되죠? 저런 거는 이제 그냥 폼 나는 드리프트였고, 실속은 없었던, 예, 그런 경기, 그런 주행이었고요. 자, 선두는 아리고스, 그 다음에 키 선수 또한 번에 핸드브레이크 잡으면서 드리프트로 결국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DJ 킴 선수가 다따라오면서 지금 2등권 경쟁이 이건 모르겠는데요. DJ 킴 바짝 붙었어요. 안쪽으로 들이미나요? 자, 이런 몰라. 다시 한번 1등, 2등 바뀌고요. 지금 아르고 선수가 살짝 실수하는 바람에 다시 1등으로 키 선수가 앞질러 나갔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아르고 선수 또 실수. 자, 그러면 DJ 킴 선수가 또 따라갈 수 있거든요. 완전 붙었죠. 안쪽으로 파고드는 DJ 킴. 컨택 어디 가죠? 또 약간의 충돌로 인해서 DJ 킴 선수가 코스아웃, 심한 코스아웃을 해버립니다. 진짜 마지막까지 알수 없는 경기거든요. 방금처럼 또 1등, 2등이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미르 선수가 또이 순위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밀어버렸죠, 아르고스. 다행히 살려내는 키 선수고요. 아직 몰라요. 다시 아르고스 선수가 선두 2등의 키 선수고요. 경기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간에 충돌이 발생했고요. 또 푸싱. 여기서 어떻게 된 거죠? 아르고 선수, 키 선수 대형 사고, 대형 크래시가 발생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돼도 일단 이두 선수의 성공은 될것 같아요. 예, 굉장히 큰 치명적인 크래시였는데요. 그 뒤에 차량들이 굉장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다행히 출전에 하나 없이 진행될 것 같네요. 이렇게 해서 아르고스 선수 그리고 키위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. 예, 그럼 3등의 미르, 4등의 DJ 킴 선수 순으로 이번 경기 마무리가 되네요. 조금 가장 거칠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아르고스 선수가 1등을 차지하면서 이번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.